생활 기록부 좀 보러 왔습니다. 작성하셔서 예. 전체적으로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잘 나온 것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농구만큼 공을 잘하는지 좀 보고 싶은데. 81년도쯤인데 그게 나와요? 전산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없애도 되는데 그거 왜 안 없애고 있지? 어? 나왔어요? 공부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순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공부보다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뭐 민망할 정도로 창피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가 좀 너무 실망할까 봐. 옛날에는 이게 수업을 많이 안 했는데 뭐 시험 때도 뭐 자주 못 들어가고 하니까 뭐 정말 정확하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 수도 있고 어? 우도 있고 양도 있고 다 괜찮아 이거는. 남성적이고 협동성. 형이 협동성이 좀 부족하다고 나왔네. 그다음에 명랑하고 남성적이나 이기적인 면이 좀 있다 이거야. 협동성이 없다. 아, 뜨거워하지는 않았어요. 잘못 죽었다. 농구가 단체 운동인데 어떻게 협동심이 없겠어요? 협동심은 있었을 거예요. 잘못 평가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뭐? 이거 덕자, 덕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학생의 생활인데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교우관계가 원활하다. 잘 보셨어. 책임감 과정 다 끼어서. 근데 다른 게 없네. 다른 게 없네.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것밖에 없어. 수업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교우관계만 원만하면. 아, 그 당시에 맨날 먹고 놀았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그 당시에 수업을 안 하고요. 그 당시에 수업 대신 운동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운동은 다 했는데. 네. 어. 그다음에 다른 거? 성적은? 이건 내가 모르겠어. 숫자는 전부 다 가죠, 뭐. 가라는 건 집에 가라는 얘기야? 네, 집에 가라는 얘기죠. 이제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이제. 이제 넌 가서 농구해라.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가라는 건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네, 집에 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학교 구체적인 수업의 평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운동만 시켰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거의 다 이랬을 거예요, 운동. 네, 예. 아, 근데 이게 혹시 사실은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료들 또는 후배들을 껴안고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운동이라는 기본적 정신, 그다음에 그걸로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거기서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가 되고 그럼으로써 확실히 아버님도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역시. 그게 선수로서도 그렇고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이 집 일가를 이룬 거 아니냐 이거야. 예.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이 집 일가를 이룬 거 아니냐 이거야. 예. 더 충실히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양수수수 양.